네, 벌써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수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강풍특보까지 발효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오늘은 겨울옷에 보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입는 니트나 코트 같은 옷은 빨래를 하고 나면 보풀이 생기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러한 보풀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면 옷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풀 제거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이용해 이 보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물건이 바로 헤어롤인데요. 이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헤어롤을 통해서도 보풀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롤의 까끌까끌한 부분을 이용해 긁어주거나 굴려주면 이 보풀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새 칫솔보단 많이 사용해서 칫솔모가 마모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보풀이 일어난 옷을 펼쳐놓고 칫솔을 밑에서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보풀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겨울옷의 보풀 제거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로 올겨울도 말끔한 옷차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날씨와 생활정보 이야기였습니다.